자, 오늘 할 얘기는 이제 로봇을 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이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보통 이제 로봇 하면은 로봇의 끝단 우리가 육자유도, 육관절 여섯 개의 조인트를 갖고 있고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로봇들이 움직여서 움직이고, 여기 관절 하나, 여기 하나, 1번, 2번, 3번. 얘는 대부분 위치에 포지션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세 개의 관절로는 거의 대부분 위치에 대한 걸 푼다면은 이제 이 끝부분에 다시 세 개가 붙어 있어서 4번, 5번, 6번을 가지고는 오리엔테이션. 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할때 부르는 이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각도라는 뜻이 되겠고, 세 개의 관절로 되어 있는 세 방향의 오리엔테이션을 얻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봇 쪽에서는 위치에 대한 거를 보통 삼자유도, 오리엔테이션, 각도에 대한 거를 삼자유도로 잡는 것이 거의 일반적이고, 그러다 보니 최소한 6개의 조인트가 있어야 우리가 6개의 DOF 공간의 자유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이때 공간의 자유도는 위치가 3개, 그다음에 오리엔테이션 파트가 3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부 과정 때는 보통 푸마 타입의 로봇만 가지고서 위치에 대한 거 위주로 했다면은 이제 본격적인 각도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대학원 과정에서 초반에 가장 중요하겠고요. 예상하는 것처럼 위치는 굉장히 이해하기도 편하고, 그다음에 위치라고 하는 건 되게 직관적인 반면에 각도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부 과정 때도 전부 다 빼놨던 거고요. 그래서 이 오리엔테이션 각도에 대한 부분을 초반에 확실하게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챕터의 제목은 포지션과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이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거를 로봇 쪽에서 이제 처음으로 배워보게 되는 거고요. 이 오리엔테이션이 들어가야 멋주구리한 끝단의 움직임들이 실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포지션 레벨은 여태까지 한것 중에서 이제 간단한 것들을 배운 거고요. 학부 때 배운 것들은 진짜 간단한 것들 배운 거고요.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롤 피치 요라고 하는 세 개의 각도로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오리엔테이션은 어느 부분, 보통 이제 로봇에서는 손목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손목에 롤 피치 요가 들어가겠고요. 산업용 로봇의 경우에는 손목이 있으니까 이롤 피치 요에 대해서 다루겠지만, 그럼 로봇에서 굳이 이렇게 포지션 말고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각도에 대한 것들을 굳이 그렇게 꼼꼼하게 따져야 되는가? 여기에 처음부터 답을 얘기를 하면은 오리엔테이션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서 학부 때는 오리엔테이션을 안 배웠지만, 오리엔테이션은 산업용 로봇의 손목뿐만 아니라 우리가 걷는다고 하면은 뭐 걷는 로봇, 요새 보행 쪽을 하다 보니까 발목의 각도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발목에 기부스를 하고 걷는다고 생각하면 각도 조절이 안 되는 상태에서 걷는다. 발목에다 양쪽 발에다가 기부스하고서 걸어보면 잘안 걸어지겠죠. 궁금한 분은 제가 발목을 문질러 주겠습니다. 뭐를 안 하면. 발목에 기부스를 하고 걸으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고요. 우리가 밥을 먹는데 손목에다가 기부스를 하고 역시 밥을 먹으려고 해도 제대로 동작을 안 하죠. 그러니까 손목에 기부스를 하게 되면 젓가락질이나 숟가락질을 하려고 그러면 온몸이 움직여야 되죠. 어깨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취지에서는 이게 로봇과 사람이 굉장히 비슷한 데가 많아서 우리가 어깨하고 팔꿈치를 움직이면 대부분 삼자유도의 위치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권투를 하는데, 권투를 할 때는 손목이 부러지면 안 되니까 손목에 칭칭칭 붕대를 묶고, 그 다음에는 글러브를 끼죠. 그래서 손목이 이렇게 잘 구부러지거나 하지 않죠. 근데 그 상태에서는 때리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때릴 때는 때리는 거라서
각도 조절을 하면서 때린다기보다는 위치를 가지고 때리는 거라서 손목에 권투 장갑을 끼고 때려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물론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거나 할 때는 중요하겠지만, 이 권투 장갑 같은 경우에도 각도가 별로 필요가 없이 위치만 있으면 되는 문제라서 손목을 고정을 하고 권투 장갑을 끼게 되는 거고요. 걷는 것도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걷는 것도 각도, 발바닥이,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서 발바닥을 이렇게 움직여보면 발바닥이, 어우씨,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각도로 움직이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바닥, 특히나 보행 로봇의 경우에는 오관절에 해당하는 발바닥의 움직임이 굉장히 마지막, 오관절이 아니라 육관절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섯 번째 롤에 대한 발바닥 모션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은 사실상 로봇이 뭔가 굉장히 정교한 움직임을 해야 될 때, 이 오리엔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러니까, 권투 장갑 끼고 밥을 먹기 어려운 것처럼, 권투 장갑 끼고 글씨 쓰기 어려운 것처럼, 권투 장갑을 끼고서, 페인트칠을 하기도 어렵겠죠. 그러려면은, 각도 조절이 잘안 되니까, 페인트칠을 벽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온몸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예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각도야말로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만큼 중요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대표적인 좀 어이없는 사례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철이 되면은 보드를 타죠. 그래서 보드를 탈 때에는 발목의 움직임이 불가능하도록 이 보드 부츠를 신고 움직입니다. 그럼 발목을 잘못 움직이게 되니까 각도 조절을 제대로 하려면 어디로 움직여야 될까요? 온몸을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드 타다가 평소에 안 쓰던 온몸의 근육들이 보드 3시간만 타고 나도 그날 저녁에 두드려 맞은 것처럼 온몸이 아픈 이유는 온몸의 근육과 관절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드를 타시는 분들은 이 발목을 고정한다라는 게 얼마만큼 내 뜻대로 안 된다를 얘기해 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노우보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냥 일반 보드는, 바퀴 달린 보드는 여기서 내가 이 녀석들의 각도 조절이 어느 정도 가능하죠. 그래서 사실 스노우보드 타는 게 온몸의 근육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리엔테이션 파트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거는 포지션만큼이나 오리엔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즉 준비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포지션, 오리엔테이션이 들어가는 육자유도 매니플레이터 앞서서도 얘기한 부분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공간은 기본적으로 육자유도 6개의 자유도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매번 얘기 드리는 것처럼 로봇공학 때도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펜이 나와라. 이펜좀 어떻게 쓰기 편하게 못 만드나? 이 펜이 아니라 6개의 자유도를 갖고 있고, 그 자유도에서 우리가 이 자유도라고 하는 것들, 예전에 혹시 역학 때 배운 게 기억이 나면, 이 자유도란 무엇인가? 부속이 되지 않고 서로가 독립적인, 되게 중요한 요소는 그겁니다. 독립적인 움직임을 할수 있는 것들을 공간상에서의 독립적인 움직임하고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자유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만약 평면을 생각해 보세요. 칠판처럼. 칠판처럼 평면이 있으면은 평면 위에서 자동차가 움직이면 자동차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다라는 걸 뜻하는 XY 위치 변화가 된거두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가 이쪽을 향할 수도 있고 이쪽을 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도가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2 더하기 1. 평면은 플래너 모션. 플레인이 평면이잖아요. 네. 그래서 플래너 모션을 하면 그때는 3자유도 각도를 하나 더 포함을 한다. 뭐 이때 요잉이라고 하는 YAW 요트 할때 요트의 YAW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요트 CHT로 써지는데. 자, 그래서 이제 평면은 이제 때려치고요. 이거는
자율주행할 때 자동차 이런 거할 때나 이제 나오겠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인 자동차는 사실은 자유도 공간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앞으로 비틀리거나 좌우로 비틀리거나 이런 또 다른 각도까지 다 포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동차가 붕붕 뜨기도 하니까. 그래서 보통은 XY 세타라고 표현하지만 자동차의 경우 위아래로 내려가는 Z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자동차가 이렇게 앞, 뒤로 방향이 각도가 비틀릴 수 있죠. 그래서 각도가 하나가 더 들어가고 피치 각도가 하나가 더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자동차가 앞에서 봤을 때에 자동차가 이렇게 좌우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롤링각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평면에서는 3자유도지만 실제 자동차에서는 6자유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관심인 3차원 공간 안으로 끌어와 보면요. 포지션을 위해서 XYZ 세 개가 투입이 되고요.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각도를 표현하는 부분 또세 개가 추가가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포지션 이동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X축, Y축, Z축으로 이동을 뜻하기 때문에 세 개가 맞겠고요. 독립적으로 XYZ 세 개의 움직임이 있겠고, 각도의 경우에는 이게 정면에서 우리가 이쪽에 눈이 여기 이렇게 박혀서 이쪽을 보고 있다면 정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각도 롤이라고 부릅니다. 뒤에서도 다시 얘기하겠고요. 그다음에 옆에서 봤을 때 움직이는 각도 피치가 되겠고요. 위에서 봤을 때 왔다 갔다 하는 거요 YAW 롤 피치 요라고 하는 각도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정리를 이제 해볼게요. 오리엔테이션은 3차원 공간 안에서 총 3개의 차원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각도라고 하는 것들은 각도가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3개가 되겠고요. 이런 비행기 입장에서 보면 앞에서 각도가 돌아가는 걸 롤, LOL 롤이 아니고 롤입니다. 롤링. 요새 롤링 유행하던데? 롤링. 롤링. 이 롤링 롤각이 바로 롤링스톤 뭐 굴러가는 것들 전부 다 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서 삐뚤어지는 거 비행기가 오 상승해 하면 피치각을 올리는 거고요. 하강해 하면 피치각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롤과 피치가 나오고요. 비행기가 어느 쪽을 향하게 되는가, 자동차가 어느 방향을 향하는가. 위에서 봤을 때 회전에 해당하는 것도 전부 다 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롤, 피치, 요라고 하는 오리엔테이션이란 표현보다는 각도 세 개를 표현하기에 편리하도록 이 롤, 피치, 요라고 하는 표현들을 각도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롤, 피치, 요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요? 롤은 자 이제 좌표계가 지금 롤 축에 X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치에 Y축이 있고 요 각도에 Z축, G축이 있습니다. 그러면 롤 피치 요 짧게 RPY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롤 피치 요로 구성되는 앞부분에 있는 R은 로테이션 회전 행렬의 R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있는 R은 롤 피치 요가 되겠습니다. 혼동하지 마시고요. 요 R은 로테이션을 뜻하는 매트릭스를 뜻하는 거고, 요 녀석은 롤을 뜻합니다. 그러면 순서는 어떻게 되냐? YPR 롤 피치 요의 반대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Z축부터 회전을 하고, 그 다음에 피치는 Y축으로 회전하고, 다음에 롤 X축으로 회전합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일반적인 어떤 방법이고요. 사람에 따라서는 난 이렇게 하기 싫어 하면은 뭐지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롤 피치 요라고 하는 것들은 Z축으로 요 각도 회전, 그다음에 Y축으로 피치 각도 회전, 그다음에 X축으로 롤 각도 회전하는 형태들로 구성을 합니다. 이걸 이제 다른 형태로 오일러 앵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각도 세 개를 표현만 할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회전 행렬은
회전 행렬은 롤피치오를 반대로 YPR 순서대로 계산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또 다른 오일러 앵글에서는 알파베타 감마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순서가 반대입니다. 그래서 알파베타 감마 롤 피치요는 뒤집어서 예, 요 피치 롤로 계산합니다. 이 두 가지 결과는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알파베타 감마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면요. 알파가 바로 예, 요 앵글을 뜻하고요. 베타가 피치, 그다음에 감마가 롤 각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롤 피치 요를 거꾸로 여기서부터 롤 피치 요가 되니까 예, 요부터 회전을 해서 알파 먼저 회전하면 예, Z축으로 회전하니까 로테이션 Z, 그다음에 로테이션 Y, 로테이션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로테이션 회전 행렬을 곱한 것이 바로 롤 피치 요 알파 베타 감마로 표현되어 있는 예, 회전 행렬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첨부한 매트랩 코드를 RPY, 롤 피치요라고 하는 예, 이 행렬을 예,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와 같이 계산을 하면 예, 지금 보는 것처럼 3 곱하기 3 형태로만 표현하면 로테이션 파트가 이렇게 복잡하게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프로그램을 짜기 때문에 보통 변수라고 하는 것들이 짧게 짧게 한 글자로 표현하면은 조금 곤란한 지점이 생기죠.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 이 여기에 대문자로 롤 피치 요라고 하면 이게 R이 로테이션을 뜻하는 건지 롤 각도를 뜻하는 건지 되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롤 피치 요라고 하는 개념 대신에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의 모든 예제들의 경우엔 롤 피치오를 거꾸로 해서 알파, 베타, 감마로 표현할 거고요. 알파는 A라고 하는 변수로, 베타는 B라고 하는 변수, 예, 감마는 R이라고 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제에 보시면은 ABR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A가 바로 요가 되겠고요. 대문자 요. 이것도 Y축 같잖아요. 그래서 축이나 회전 행렬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예, 알파, 베타, 감마를 제 개인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피치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감마는 예, 각도를 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매트랩이든 파이썬 코드 안에서 보시면 예, 여기 지금 보면은 예, 매트랩 결과에서 A하고 B가 보이잖아요. A는 뭐고 B는 뭐야? 그러면 A는 B는 아, 알파, 베타, 감마를 뜻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얘는 YPR이겠구나. YPR이겠구나. 그래서 감마는 롤이 되겠고요. 베타는 피치가 되겠고 알파는 요 각도가 되겠습니다. YPR이 예, 롤 피치오가 뒤집어져 있고 알파 베타 감마로 연결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회전 행렬은 아예 뭐 나중에 그냥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갖다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인버스 구하거나 할때 여러분들이 이제 곡소리가 날 겁니다. 난이도가 좀 많이 복잡해집니다. 포지션만 할 때는 뭐 그냥 할 만한데 이게 롤 피치오가 들어가면 조금 많이 정신이 산란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로 로봇 예, 롤 피치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예제를 가지고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숙제들은 열심히 다들 하고 있을 거고요. 지금 윤효석의 경우에는 지난번 얘기 드린 대로 이 끝단에 좌표계가 이렇게 붙는다고 했잖아요. 제로 3의 예제를 보시면은 이제 자, 윤효석에 붙어 있는 좌표계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예, 뭔가 튀어나오는 방향 이쪽으로 돼 있는 게롤 각도를 뜻하겠고요. 이쪽이 피치 그다음에 여기 붙어 있는 게 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제로 로봇을 봤기 때문에 이 제로 로봇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롤 각도가 이루어질까? 바로 요 부분. 요 부분이 요쪽 축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롤 각도가 나오겠죠. 피치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을까? 바로 요 사이에 모터가 하나 있죠. 요 사이로 이렇게 회전을 하면 피치 각도가 얻어지겠습니다. 자, 그럼 요는 어떻게 될까요?
요는 그럼 여기 박혀 있겠네. 근데 여기로 회전하는 예, 모터가 있나요? 이 로봇이 움직이는 걸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거나 또는 이 시뮬레이터를 갖고 돌려보시면 요 앵글이 따로 붙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기에 네 번째 축에 회전이 하나 있고요. 또이 끝단에 회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이쪽으로 회전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림을 한번 잘 그려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회전하는 거 4번 회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이 여기에 있어서 피치 5번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모터가 붙어서 6번이 또 이렇게 회전합니다. 그러면 4번, 5번, 6번을 가지고 롤, 피치, 요에 해당하는 거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그러면 롤은 6번이 되겠고요. 피치는 5번이 되겠는데, 요가 없습니다. 요가 없이 4번만 되어 있어요. 이게 과연 롤, 피치, 요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하게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대충 그렸지만, 나름 되게 잘 그렸네. 여기 이렇게 회전하나, 또 여기에 이렇게 회전하나. 지금 보시면 회전축이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있죠? 그래서 똑같은 축두 개가 있고 여기에 90도 회전이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을 하더라도요, 롤 피치 요하고 관련되어 있는 1대1 매칭은 안 되지만, 이렇게 회전을 하게 돼도 우리는 어떤 각도든지 다 표현을 할수 있어요. 대신에 각도가 좀 서로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롤 피치 요하고는 다르지만 로봇을 만들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축, 여기는 4번 축, 5번 축, 6번 축이 서로 4번 축하고 6번 축은 마치 이 상태에서만 보면은 똑같은 축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5번 축이 회전을 하기 때문에 6번 축이 4번하고는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도 이거 보통 오일러 앵글이라고 불러요. 오일러가 만든 스타일인데 이렇게 회전을 하더라도 세 개의 다양한 모든 종류의 오리엔테이션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제로 로봇과 같은 경우에는 롤 피치 요에서 요에 해당하는 조인트가 따로 없고요. 이걸 오일러 앵글 스타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우리는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써가지고 마지막 결과는 마치 이렇게 회전하는 것처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거의 모든 로봇이 사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롤과 피치는 딱 봤을 때 끝단의 움직임이 롤이네, 피치네 이렇게 보이는데 요가 붙어 있는 로봇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30% 미만의 로봇들만 요 앵글을 눈으로 봤을 때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방금 전 보신 것처럼 이렇게 한 축, 여기에서 이렇게 한 축,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회전.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더 맞겠죠. 그러면 요게 회전하면 이 뒤에 있는 것들이 쭉 움직이고요. 또 요게 회전하면 얘가 위쪽으로 향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 끝단이 마지막에 움직이고, 그래서 요게 4번, 5번, 6번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여기 요 그림 잘 기억하세요. 5번이 회전하면 이렇게 링크가 붙어가지고 6번의 모터가 움직인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어떤 로봇들의 손목 부분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야지 모터 배치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로봇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이거 롤피치하고 좀 다르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로 3 그리고 이 제로 3번의 경우에 보시면은 요게 빨간색 X가 되겠고 요게 Z고 요게 Y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롤피치오처럼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로 3번을 또 고쳐 가지고 마지막 부분에 Y축으로 마이너스 90도를 하나를 더 추가해 넣으면 지금 보세요. 여기 요 녀석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요것과 똑같은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을 나는 어디를 이 끝단을 좌표계를 나는 어떻게 붙이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숙제로 내드렸던 부분에서는 이게 또 뒤집어지면은
거기에 맞춰서 다 다시 한번 풀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숙제가 생각보다 많은데 숙제를 안 하고 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얻어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로 3하고 제로 4를 비교해 보시면은 바로 이 부분에서 뭐로 회전하면 돼요? y축으로 마이너스 90도를 회전하면 그림이 이렇게 등장하겠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부분이 제로 4 예제에서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56 5번에서 6번 갈때 마지막 단계에 요거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좌표계를 맞추거나 할때 대충 맞춰놓고서 끝에까지 왔는데 끝에가 아이씨 내 생각하고 달라 라고 하면 이렇게 마지막에 곱해도 되겠고요. 근데 이제 중간 과정이 뭔가 여기가 ZZ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중간 과정들 여러분들 따로 한번 모델링 제가 한번 해보라고 했잖아요. 다음 주에는 숙제가 로봇 6종에 대해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치도록 이 부분은 연습을 해 놓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롤피치요를 어떻게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으로부터 구해낼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또는 롤피치요로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만들면 매트랩 코드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뭐 심볼릭 연산 써보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각각의 각도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롤피치요라고 하는 걸 알파, 베타, 감마로 넣게 되면 이런 행렬로 나옵니다. 그죠? 그럼 뭐 알파, 베타, 감마 알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이제 수식이고요. 우리가 어떤 행렬을 봤는데 어떤 행렬이 1, 0.1, 0.1, 뭐 이런 식으로 또 0.9, 0.3, 0.3, 0.9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면 이 안에서 알파, 베타, 감마를 뽑아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로 되어 있는 로테이션 행렬이 있어요. 이 녀석은 현재 숫자입니다. 숫자 안에서 알파값, 베타값, 감마값을 뽑아내고자 할 때에 바로 이 페이지를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혼동하지 마세요. 이 위에 있는 수식은 알파, 베타, 감마를 알고 있을 때 심벌릭하게 뽑은 행렬이 되겠고요. 이 행렬이 숫자일 때 우리는 거꾸로 다시 여기서 알파, 베타, 감마를 뽑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쉬울까요? 이 위에 수식을 잘 보니까 아이씨, 대충 아주 쉬운 것부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이거가 예를 들어서 0.8이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사인 베타가 0.8이니까, 사인 베타는 마이너스 0.8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그러면, 아크 사인 마이너스 0.8을 넣으면, 베타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거꾸로 풀어 들어가는 과정을 수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이 인버스 구하는 걸 열심히 해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알게 되는데 자 한번 여기 보세요. 얘하고 구조를 한번 보세요. 구조를 보면은 이 부분 똑같죠. 그죠? 요거 똑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 네모나게 제가 표현해 볼게요. 네모난 부분에 사인 코사인이 위에 수식하고 밑에 수식이 서로 바뀌어 있죠. 이렇게 서로 맞물려 있는 상태가 되면 우리가 이거를 풀지 거의 못합니다. 이렇게 맞물려 있는 상태들을 커플링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여자친구 없는 여자친구들과 사귀었을 때 이제 커플링을 교환하잖아요. 커플은 말 그대로 커플,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수식이 두 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뭔가 사인 코사인이 커플이 되어 있다 보니 이거를 풀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버스 키네마틱스 풀때 로봇공학에서 거의 대부분의 수식들이 이렇게 커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봇공학에서의 수식도 커플을 맺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여러분들은 커플이 없죠. 빨리 노력하기 바랍니다. 살 빼고. 자, 그래서 이렇게 커플이 되어 있는 수식은 사실은 수식은 복잡하지만 이 수식에서는 우리가 뽑아내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
또이두 가지 쌍을 볼까요? 여기도 사인 감마, 사인 베타 코사인 감마, 사인 베타 코사인 감마 똑같은데 얘는 여기 박혀 있고 사인이 여기는 여기 박혀 있고 서로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죠. 아까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이 바뀌어 있는 것처럼요. 얘도 커플입니다. 이 커플된 거는 풀기가 거의 어렵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잘안 풀리기 때문에 과감히 이 수식은 제끼입니다. 제껴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여기에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3 곱하기 3이니까 총 9개의 수식이 있죠. 수식은 9개고, 미지수는 몇 개인가요? 알파, 베타, 감마. 미지수, 언노운은 3개입니다. 예, 미지수는 3개인데 식은 9개라고? 예, 그러면 이 식은 거의 대부분 서로, 똑같은 의미의 수식들인 거고요. 여러분들 랭크 계산하는 것들을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어이없는 것만 아니라면 이 수식 중에서 9개의 수식 중에서 풀기 좋은 거 3개만 뽑아내면은 우리가 문제를 쉽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 지저분한 4개, 커플링이 되어 있는 이 4개는 과감히 포기합니다. 여기서는 알파베타 감마를 뽑아낼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해서 남는 거 보니까 이제 이렇게 6개가 보이죠. 아, 5개가 보이죠. 네, 여기에 5개가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우개를 좀 지워 봅시다. 여기에 3개, 이 밑에 있는 2개를 다시 한번 집중해서 봅니다. 자, 여기부터 한번 볼까요? 코사인 베타 사인 감마, 코사인 베타 코사인 감마. 똑같은 게두 개가 있죠? 코사인 베타가 똑같이 있죠? 그러면 코사인 감마. 자, 여기에서 이두 가지 수식을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두 개의 수식을 나누면 코사인 베타는 사라지고 탄젠트 감마가 나오겠죠? 예,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R 번호를 로테이션 엘리먼트들을 번호를 붙여서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R11, R21, R31, R12, R22, R32, R13, R23, R33 이렇게 행과 열의 번호를 붙여 놓고요. RMN 이렇게요. 이게 행, 이게 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문제를 쉽게 풀수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고요. 다섯 개의 요소를 뽑아내서 번호를 붙여 놓으면 바로 이 다섯 개의 수식이 등장합니다. 자, 그럼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R3이랑 R33 얘네 두 개를 나눠주면 탄젠트 감마가 나온다는 걸알수 있고요. R3. 네, 그게 바로 이첫 번째 수식입니다. 그러면 감마는 얼마예요? 아크 탄젠트 써가지고 R32, R33 하게 되면 감마가 처음으로 수식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게 풀리고 나면 이제 이 수식은 다 썼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이제 감마는 구했고, 나머지 수식 3개를 보니까 여기에는 아예 감마가 없죠. 알파하고 베타만 있습니다. 이제 알파 베타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보면요. 얘네 두 개의 수식을 보니까, 아따, 여기서 구하면 쉽겠네. 라는 생각이 나죠. 얘네 두 개에 또 보면, 코사인 알파가, 또 사인 알파가 들어가 있고요. 똑같은 식, 코사인 베타, 코사인 베타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수식을 나눠주면, R21에서 R11을 나눠주면, 바로 이거죠. 탄젠트 알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또 아크 탄젠트 써서 알파에, R21, R11로 나눠주는 아크 탄젠트 2를 쓰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알파를 구하게 됩니다. 알파도 구했고, 감마도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베타를 구해야 되겠죠. 자, 베타를 구하려고 보니까, 베타는 어디서 쓰면 될까요? 자, 요 수식에서 우리가 뭘 구했냐면, 알파를 구해냈잖아요. 그리고 요 수식에서 우리는 감마를 구해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을
같이 제곱을 해서 더하면 뭐가 될까요? 얘의 제곱, 얘의 제곱을 하면 이렇게 수식이 나오겠고요. 코사인 알파 제곱, 사인 알파 제곱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얘는 코사인 베타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 베타 제곱을 알게 됐고, 이 부분에는 사인 베타가 있기 때문에 코사인 베타 제곱과 사인 베타를 이용해서 우리는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겠죠. 얘를 루트를 씌우게 되면 코사인 베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루트를 씌우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붙겠고 I31은 마이너스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해가 두 개가 여기서 등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값은 베타는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코사인 베타의 제곱을 루트를 씌우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은 거라 우리는 코사인 베타는 알 수가 없어요. 코사인 베타 제곱만 알기 때문에 마지막 탄젠트 베타의 값은 사실은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곱씹고 치자면 여러분들이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식 제가 고치겠습니다. 마이너스 4 때문에 이게 뒤집어졌고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헷갈리니까 붙여놓고요. 이 결과는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다 라고 붙여놓겠습니다. 아이씨, 여기가 아니라 저 앞에 이전에 두겠고요. 마이너스 R31의 R은 위에서 붙어 내려온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 부분에는 베타를 대입을 하겠습니다. 예. 플러스 마이너스 4를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안 쓰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고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붙이겠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가 앞에 마이너스를 만났기 때문에 부호가 뒤집어졌죠. 마이너스 플러스. 이게 가장 정확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됐죠? 그래서 베타는 두 개의 값,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로포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서 맞춰보는 겁니다. 제로포 예전은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만들어 놨다면,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풀어내면 마지막에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세 번째 각도만 90도로 꺾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꺾었기 때문에 로봇이 전부 다 0을 넣으면 위를 향하고 있을 텐데 로봇이 이렇게 쭉 뻗어 있겠죠. 이게 다 0000000 세 개의 값을 넣은 건데 0090000을 넣었더니 이 부분이 이제 꺾여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는 현재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때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를 갖고 와봤어요. 이렇게 결과가 나왔죠. 로테이션 파트는 바로 여기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거는 두 개는 의미가 없고 1, 0, 0, 0, 2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 수식에다 대입을 해봤더니 알파, 베타, 감마는 0이더라. 바로 딱이 자세죠. 제 그림에서는 여기가 X, 여기가 Y, 여기가 Z니까 롤 피치 요는 전부 다 0이다. 왜냐하면 좌표계가 여기 이렇게 그려지니까. 각도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도가 원래의 좌표계 여기에 X축, Y축, Z축이 베이스에 붙어 있잖아요. 이것과 똑같게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X, Y, Z. 그래서 베이스 대비 요 끝단에 각도를 보니까 똑같잖아요. 좌표계가. 각도가. 그렇기 때문에 롤, 피치, 요세 개의 각도는 0도다라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바로 이 수식, 탄젠트 알파, 베타, 감마를 써서 우리가 푸른 결과물과 같게 나오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끝단 좌표계를 어떻게 놓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쉽게 여기 베이스가 이게 X, 이게 Y, 이게 Z로 되어 있어서 이 끝단에 마찬가지로 보이도록 제가 문제가 쉽게 풀리도록
이렇게 네, 롤피치오를 임의로 다른 거고요. 여러분들 예제 저 숙제 내드린 거에서는 제우스에서 잡아놓은 롤피치오 각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다시 한번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각도에서 네, 우리가 수식 이 부분을 적용을 했을 때 제대로 나오는지 네,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제로로봇의 포워드 키네마틱스 쪽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